봉준호 삼행시 해주세요. 봉. 봉우롱봉. 준. 준비하시고. 사회학과 학생들은 사회문화를 잘하나요? 잘하는 것 같아요. 전 잔잔바리로. 갈등론, 기능론 중에 취향이 맞는가? 하나, 둘, 셋. 기능론. 신문 내일 보시나요? 네, 꾸준히 봅니다. 아. 마르크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교수님의 첫사랑. 어려운 사람? 원래 사회학과 오고 싶으셨나요? 아니요. 네. 과 성비는 어때요? 저희는 여자가 좀 더 많죠. 한 7대3? 맞아요. 사회학과에 진학하면 뭘 배우나요? 뭘 배우나요? 다양한 것을 배우죠? 사회학과 학생의 진로는? 다양한데, 봉준호 감독님처럼 감독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사회학과의 장단점은? 장점. 다양하다. 단점? 다양하다. 사회학과 입학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준비. 끝났어요. 네. 봉준호 감독님과 개인적으로 연이 닿는 줄이 있으신지? 있죠. 사회학과 하나. 저희는 그 술자리 같이 있잖아요. 진짜요? 예, 예. 사진 띄워놓고. 박약해! 했어요. 아, 맞다. 저희끼리. 인스타에. 봉준호. 네. 박약해! 영화 만들어볼 생각 있으세요? 없습니다. 기생충 관람 포인트는? 다양한데. 다양해요. 네. 봉준호 삼행시 해주세요. 기생충 인물 설명 말하기. 뭐야, 송강호, 최우식, 최우식. 저희 과가 진짜 좀 신기한 게 보통 진로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로스쿨도 많이 가고 언론 쪽도 선배들 많이 가고 통계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죠. 저는 국제기구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겨서 외교 쪽이나 그런 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는 문화 콘텐츠 쪽에 원래 관심이 많았어서 감독 아니면 PD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학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넓은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그렇게 헤매고 수행을 하다 보면 어디든 갈 수 있을 테니까 도전해보기 되게 좋은 학문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재미없을 수 있지만 버텨라. 재미있을 수도 있잖아요. 버텨라. 버텨라. 전해드리고 싶네요.